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봉사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 국내 선교팀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작은 선교회 리모델링 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봉사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2시간가량 이동하면 나타나는 섬 대이작도. 3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섬에는 작고 아름다운 이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바로 옆 낡은 건물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외벽에서부터 내부까지 능숙한 전문가와 젊은 청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작교회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섬기는 이번 명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곳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곳이 깨끗하게 완성이 되면 여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마음도 몸도 힐링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승로 목사. 2017년 부임 당시 교회는 남의 땅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모금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와 미주총회 소속교회들의 지원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친 바닷바람과 맞서며 노후된 교회. 지난해 여름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의 리모델링 봉사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최근 서해안을 핥히고 간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수양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이 다시 교회를 찾은 겁니다. 추석 연휴를 놀러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 황금 같은 기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드려서 수양관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땐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사에 투입됐던 모든 청년들 앞으로 우리 세대 미래 세대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외딴 섬 이작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수양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에 우리 교회 청장년들 4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이작교회 수양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쉼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 헌신한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작은 섬교회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